투데이 핫 뉴스 앤 인터뷰. 2022년 새해에 300만 인천 시민이 알고 누려야 할 달라지는 인천의 시정. 지난 월요일부터 매일 각 국별로 살펴보고 있습니다. 오늘은 또 우리 교통가족분들이 가장 관심이 있는 부분이죠. 교통건설 분야에서 달라지는 내용들 살펴보겠습니다. 인천시 교통건설국 조성표 국장 연결돼 있습니다. 국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조성표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지난해까지 원도심의 교통 분야에서 해묵은 과제들 많이 해결됐고 또 그만큼 성과가 있었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네. 그 가장 중요한 세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10년 이상 표류하고 있던 수문 지하차도가 드디어 착공됩니다. 네, 우리 인천시는 수문 지하차도를 하루빨리 건설하기 위해서 네. 민관협의회를 구성해가지고 사업지 주변의 주민분들하고 네. 지속적인 소통을 해서 주민 요구사항을 사업계획에 모두 반영해가지고 네. 오는 3월에 이제 착공할 예정입니다. 네. 이 사업은 25년의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고 네. 또 3톤을 초과하는 화물 차량의 통행을 전면 금지하고 또 차량 소음 등을 차단하기 위해서 방음 시설을 설치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네네. 쾌적한 도시 환경도 유지할 뿐만 아니라 경인선으로 단절된 이 중구 지역과 동구 지역의 교통 체계를 획기적으로 바꿀 수가 있습니다. 네네. 또한 우리 그 민간 협의를 통한 상생 협의 협약에 따라서 중구 지역은 공원 녹지를 조성을 해드리고 네. 또 교통 환경 개선 용역도 시행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동구 지역은 배달이 복합 커뮤니티 센터하고 공원 등 주민들께서 원하신 사항도 병행해서 추진하게 됩니다. 네, 무엇보다 네. 이러한 성과는 우리 시를 믿고 소통에 적극 참여해 주신 네. 중구와 동구 지역 주민분들의 덕분입니다. 네. 두 번째는 20년 9월에 수인 분당선 전 구간이 개통됐고 21년 5월에는 서울 7호선 성남 연장선이 개통됐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우리 시에서도 환승 없이 서울 강남까지 직접 가실 수 있는 황금 노선이 확보되어 서울로의 접근성이 크게 향상됐습니다. 네. 그뿐만 아니라 금년 1월에는 원도심 재생지원과 GTX-P 수혜 확대를 위한 부평연안부두선 등 8개 노선이 반영된 네. 도시철도망 구축계획을 국토교통부로부터 승인을 받았습니다. 네. 특히 원도심 교통여건을 개선하고 균형 발전을 선도할 수 있는 부평 연안부두선에 네. 예비 타당성 조사 신청 등 신속한 행정 절차 대응을 위해서 네. 작년 11월에 사업화 방안 수립 용역을 착수해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예. 세 번째는 원도심 주차난이 심각한데 작년에 공용 주차장을 확충하고 저비용 주차 공간을 조성하고 네. 공공기관과 학교 주차장 개방 사업 등을 해서 총 18,338면의 주차장을 시민들에게 개방을 했습니다. 그리고 네. 금년에도 총 1,021억 원을 투자해서 네. 네. 4,513면의 주차장을 확보하여 시민들의 주차 불편이 해소될 수 있도록 힘쓰겠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시는 네. 촘촘하고 편리한 도로망과 철도망을 구축하고 주차장을 더 많이 확보해서 예. 원도심과 신도심 간 균형 발전을 꾀하고 네. 시민의 교통 편의가 증진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아우, 자세히 들어봤습니다. 네. 그리고 또 달라지는 내용들이 올해 많습니다. 우선 지난해 연말 운임 체계 개선 협약 체결에 따라서 공항철도 이용하는 영종 주민들 대중교통 할인 혜택 받게 됐잖아요. 이게 영종 네, 주민들 아주 숙원 과제이지 않았습니까? 네, 맞습니다. 공항철도 구간 중에 영종 지역은 수도권 통합 환승 요금제가 적용되지 않는 수도권 중에서 유일한 지역입니다. 네. 그래서
육지 구간보다 최대 1,100원이나 비싼 요금을 지불하고 있는 실정이라서 네. 용종지역 주민들께서는 지난 10년간 공항철도 통합 환승 요금제를 적용해달라고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계십니다. 네. 그래서 우리 시는 이러한 차별 해소를 위해서 중앙정부와 국회에 이런 요금 체계 개선을 꾸준히 건의해왔고 네. 국토교통부에서는 2020년에 이런 요금 체계 그 특별 할인안을 우리 시에 제시를 했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 시는 그 지난해 5월 달에 용종 주민을 상대로 주민 설명회를 거쳐가지고 요금 체계 개편안에 대해서 주민분들의 동의를 이끌어냈고 이를 토대로 해서 12월 달에는 우리 인천시 국토교통부 공항철도 주식회사가 이런 그 할인 제공을 할 수 있는 협약을 체결했을 뿐만 아니라 네. 관련 조례도 제정을 함으로써 제도적 근거를 확실하게 하게 되었습니다. 네. 이제 이를 토대로 우리 시는 공항철도 운서역 영종역을 이용하는 영종 주민분들께 현재의 요금과 그다음에 수도권 통합 환승이 적용됐을 때의 요금 간의 차익을 돌려드릴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개발하고 있고 빠른 시일 내에 영종 주민들이 혜택을 받으실 수 있도록 꼼꼼하게 네. 준비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예. 자, 오늘은 인천광역시 교통건설국의 새로운 이제 시정에 대해서 자세히 듣고 있습니다. 국장님, 지난 1월부터 네. 현금 네. 없는 인천버스 시범 운영되고 있잖아요. 어떻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지난해 그 시내버스 이용자분들이 요금을 어떻게 결제하는가를 저희가 분석을 해봤는데 네. 현금 승차 건수는 전체 승차 건수 대비했을 때 2.6%에 불과합니다. 네. 그런데 이마저도 매년 이제 비율이 점차 감소합니다. 아, 카드를 많이 쓰고 그렇죠. 계신 거죠. 네네. 그런데 문제는 현금 요금함 관리 비용이 인건비하고 단말기 수리비 등 때문에 매년 3억 6천만 원 이상이 소요돼서 네. 매우 비효율적입니다. 또한 이제 운전기사님하고 승객 간의 거스름돈을 주고받는 과정에서 이제 단말기 조작을 하셔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면은 사고로 이어질 수도 있고 또 버스 운행 시간 지연이 되는 요인이 되기도 합니다. 네. 그래서 62번과 535번 두 개 노선 35대 차량을 대상으로 해서 6월 말까지 네. 현금 없는 버스를 시범 운행을 한번 해보고 그 결과를 분석을 한 다음에 예. 효과가 좋을 경우에는 이제 우리 시 전역으로 확대 시행할 그런 예정이 있습니다. 그렇군요. 1월부터 시작해서 지금 뭐 2월 17일이라서 아주 긴 시간은 아니었어요. 예. 자, 그 사이에 승객분들의 반응은 어땠습니까? 네, 아무래도 시행 초기라서 네. 어린이나 어르신들의 일부 민원도 있었습니다. 그렇죠. 근데 지금은 예상보다 이제 더 적극적으로 시민분들께서 협조해 주셔서 네.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차량 내에 현금 요금함이 이제 철거되면 카드 예. 단말기만 남게 되기 때문에 실제 탑승을 딱 하시면은 공간적인 여유가 상당히 생겨서 좋다는 그런 분들의 의견도 많이 있습니다. 네. 또한 이제 탑승을 할 때 그동안에는 현금을 냈었는데 교통카드를 이제 하지 않은 분들도 계실 거 아닙니까? 네네. 이런 분들은 차량 내에서 5천 원권의 교통카드를 판매하고 있으니까 그걸 구매하셔서 사용하면 됩니다. 그런데 이 부분도 네. 시민분들의 협조 덕분에 문제 없이 잘 운영되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뭐 교통카드가 네. 이제 없으신 분들, 현금만 갖고 타신 분들 어떡하나 네. 하실 텐데 그 그렇죠. 버스 안에서 5천 원짜리 교통카드 네. 구매하실 수 있으니까 네, 너무 그렇습니다. 현금만 갖고 있다고 현금 없는 네. 버스에서 깜짝 놀라지 마시라고 네. 다시 한번 이렇게 네. 정확하게 설명해 그렇습니다.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무튼 네. 지금 뭐 한 달 반 정도 됐는데 큰 문제는 없었던 거네요.
예, 순조롭게 잘 진행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현금 없는 인천버스 지금은 시범 운영 중인데 앞으로 더 확대될 예정이라고 하니까 많이 홍보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국장님 잠시만 기다려주시면요. 저희가 교통상황 전달해드리고 다시 만나뵐게요.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네. 네. 자, 45분 교통정보 전재울 사거리 다녀오겠습니다. 최용선 통신원. 네, 저는 6시 20분쯤 남동대로 전재울 사거리로 운행하면서 남동 3단 1, 2단지 구간인 류암 사거리에서 남동 공단 입구 사거리까지 모든 교차로를 통과하는데 신호 한두 번 정도로 정체되는 구간은 한 곳도 찾아볼 수가 없었지만 이후 남동 고학교 남단 부근에서 전재울 사거리까지 정체되고 있었고요. 계속해서 석천 사거리 가는 길도 20km 안팎의 속도로 차간격을 좁히고 있습니다. 반대 방향은 길병원 사거리에서 외암 사거리까지 소통 잘 되고 있는 가운데 다만 전재울 사거리에서 내솔로 선수촌 사거리 방향 좌회전 신호 두 번 정도 필요한 상태입니다. 교차하는 내솔로가 선수촌 사거리에서 전재울 사거리를 조금 전까지만 해도 신호 두 번 정도에 지났는데요. 지금은 한 번 정도에 지나는 모습이고요. 이후 문학경장 사거리까지 향방향 구간이 지체와 서행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전재울 사거리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신복 사거리 연결하겠습니다. 양순성 통신원. 네, 먼저 길조로가 부평구청 사거리에서 신복 사거리 신호 한 번에 지날 수 있고 이후로 삼산체육관 사거리나 중동 나들목 진입하기도 신호 한 번에 지나는 모습이고요. 반대방향은 삼산체육관 사거리에서 신복 사거리까지 정상 주행되고 이후로 부평구청 사거리 지나기도 수월하게 지나고 있습니다. 교차하는 장제로는 풍오거리에서 신복 사거리 지나 갈삼 사거리나 삼산 사거리까지 양방향도 퇴근 차량들은 꾸준하지만 각 교차로에서 진행신호 한두 번에 모두 지나는 모습입니다. 지금까지 신복 사거리 주변 교통 정보 전해드렸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장수정의 달리는 라디오를 듣고 계십니다. 네, 인천시 교통건설국 조성표 국장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국장님. 네. 네, 네. 네, 앞서 그 현금 없는 버스 얘기까지 전해 주셨고요. 이어서 노후 택시에 대한 보조금 지원도 있다고 들었습니다. 이 내용도 좀 살펴주시죠. 이것은 노후 택시 교체 비용 일부를 우리 인천시가 지원하는 것으로 네. 택시업계의 오랜 숙원이었습니다. 지난 2년간 그 코로나로 인해서 네. 힘든 시기를 겪고 있는 택시업계의 지원과 네. 시민의 안전을 위해서 수도권에서는 우리 인천시가 최초로 금년에 39억 원을 들여서 지원합니다. 세부 내용을 말씀드리면 네. 택시 한 대당 150만 원을 지원해서 노후 택시 2,600대 교체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차량 소유기간이 1년 이상이고 금년에 차량이 만료되는 관내 개인택시와 법인택시 운송사업자는 누구나 신청하시면 보조금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네. 보조금 지급 대상과 신청 절차는 현재 우리 시 홈페이지에서 안내하고 있고 보다 자세한 내용은 네. 택시조합이나 인천시청 택시물류과에 문의하시면 됩니다. 이번 노후택시 교체 보조금 지원이 택시업계에 활력을 불어넣고 쾌적한 운송 환경 제공과 대기 오염 저감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네. 노후 택시에 대한 보조금 말씀해 주셨고 그리고 네. 코로나 시대가 지금 이어지다 보니까 이제 무엇보다 네. 서로의 안전이 중요하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택시 안전 격벽 설치도 지원한다고 하는데 이거는 모든 택시가 다 대상이 되는 거예요? 그것은 아닙니다. 모든 택시를 다 지원하는 것이 아니라 예. 안전격벽이 설치되어 있지 않은 아. 개인 택시와 법인 택시 1,000대가 대상입니다. 네. 인천시는 코로나 감염 예방과 택시 기사님과 승객 간의 상호 안전을 위해서 택시 내 차량 내에 안전격벽을 설치할 수 있도록 지원하자 한 계획이고 네. 현재 택시 운송사업 조합에서 설치를 원하는 기사님들을 대상으로 수요조사하고 있습니다. 네. 예, 수요조사가 끝나면 곧바로 택시 운송조합에서 안전격벽 설치업체를 선정할 예정이고 예. 안전격벽 설치는 한 대당 약 11만 원이 소요되는데
우리 인천시가 50%인 총 5,500만 원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네. 아울러 이제 안전역벽 설치를 원하는 택시 기사님들은 이제 설치 금액의 50%인 5만 5천 원을 택시 운송조합에 신청하시면 3월까지 일괄적으로 설치할 계획입니다. 네, 그렇군요. 자, 뭐 한 대당 설치한 데 11만 원 정도 들고 인천시에서 절반을 지원합니다. 5만 5천 원. 예, 그렇습니다. 자, 저희도 여러 번 방송 통해서 이제 저희 애청자분들께 안내를 해드렸는데, 자, 이 버스 노선 버스에 탑재되는 이동 단속이 앞으로도 확대된다면서요? 네, 네. 그렇습니다. 우리 인천시가 20년에 이제 버스 탑재형 이동 단속 시스템을 처음으로 도입을 했는데. 네. 15번, 30번, 36번, 45번 시내버스 노선에 24대의 그 버스 탑재형 CCTV를 설치를 해서 전용차로 위반과 불법 주정차를 실시간 단속하고 있습니다. 네. 단속 시간은 평일에는 오전 7시에서 9시까지 그리고 오후 17시부터 20시까지입니다. 네. 이제 불법 주정차 단속은 오전 7시에서 21시까지 하고 있고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은 단속하지 않습니다. 다만 구월동 롯데백화점 일대하고 7700번 BRT 노선은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 모두 포함해서 24시간 365일 전일제로 단속하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예. 그동안 버스 탑재형 이동 단속 확대 실시로 2020년 대비 2021년에는 단속 건수가 약 20% 증가했습니다. 그래서 아, 이제 버스 전용차로 들어가면 안 되겠구나. 들어가면 이렇게 단속이 되는구나. 이걸 이제 시민분들이 다 아시게 됩니다. 예. 그래서 이제 버스 통행 그 주행 속도도 이제 빨라지게 되고 또 안전도 크게 이제 향상되는 그런 효과를 맺고요. 올해는 2번, 8번, 12번, 23번 시내버스 노선에도 16대를 추가 도입을 해서 총 50대를 가동시켜가지고 우리 시 전역에서 이제 단속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 시민분들도 훨씬 더 편리한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고 이런 불법 주정차랄지 이러한 것에서 이제 벗어나실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단속 카메라가 많아진다고 하는 말에 조금 긴장이 되지만 사실 버스 전용차로 위반, 불법 주정차 위반 요거 단속하는 거니까 우리 운전가족분들 잘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자, 후견님, 이외에 또 올해 달라지는 사안 중에서 우리 시민분들이 알아두면 좋을 만한 내용 또 있을까요? 네,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현재 그 60개의 법인 택시 업체에서 4,300명의 택시 기사님들이 근무하고 계시는데 코로나19로 인해서 택시 기사님이 약 25%가 감소할 정도로 택시 업체는 지금 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러한 택시 업계의 고용 안정과 장기 성실 종사자들의 사기 진작을 위해서 올해부터 우리 인천시가 1인당 5만 원씩 지급을 합니다. 그래서 금년 1월부터 12월까지 매월 2천 명 기사님에게 총 12억 원을 지급할 예정입니다. 네네. 지급 대상자는 택시업체에 입사한 지 3개월이 지난 신규자하고 6년 이상 장기 근속한 종사자들에게 지원을 합니다. 다만 교통사고를 유발을 하거나 운수 종사자 준수 사항을 위반한 경우에는 지원을 중단을 합니다. 그래야지만 택시 기사님들에게 경각심도 주고 우리 지원 취지도 부각이 되기 때문에 저희는 그렇게 할 거고요. 개인 택시는 또 한 가지는 개인 택시는 올해 5억 5천만 원의 예산을 지원을 해서 차량 내에 블랙박스 5천 개를 설치할 계획입니다. 설치 금액은 한 대당 약 22만 원 정도 되는데 이제 종전에 말씀드렸던 안전격벽과 마찬가지로 이것도 50%는 본인이 부담하고 나머지 50%는 우리 인천시가 지원하는
그런 형식으로 진행됩니다. 알겠습니다. 국장님 이제 마무리할 시간이 돼서요. 예. 오늘 자세히 설명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 운전가족분들께 예. 큰 도움이 됐을 것 같아요. 오늘 말씀 예. 감사합니다. 예, 대단히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인천시 교통건설국 조성표 국장과 함께했습니다. 1부 여기서 마무리하고요.